안녕 여러분, 오늘은 대망의 개강일입니다. 9월 셋째 주부터 개강일이고 너무 학교를 오랜만에 가서 솔직히 지금 좀 떨립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늘은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파리 6대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GCU라고 불리는 곳까지 일단 먼저 psychology라는 수업을 체육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2학년 때까지는 체육 수업이 이제 아예 교과목, 교양 과목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점수에, 교과 과목 점수에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었는데, 학사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체육을 그냥 여가 생활로만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선택하는 체육 두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여가 생활로 자유롭게 이제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좀 재밌게 참여를 해볼 예정이에요. 예, 혹시나 했는데 체육 수업이 다음 주부터래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시간? 공강이 돼버려가지고 날씨도 좋은데 오랜만에 낯당지구 주변을 좀 산책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바로 GCU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도 제가 최근에 이사하기 전에 부동산 매물을 좀 16구로 이사하기 전에 한번 빈 방이 있나 잘 찾아봤던 곳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오늘 개강이니만큼 두 달 만에 방학 끝나고 두 달 만에 미술래 가는 중인데 지금 너무 떨려요. 미술사의 수업은 대부분 미술래라는 건축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오른쪽에는 이렇게 운동하는 청년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사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술래 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 2시에 STEM 수업 하나 끝나면은 저희는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갈 예정입니다. 자, 미술래에 도착했습니다. 두 달 만에 오늘 학교. 뭐?
좋은 것 같아. 이 9월 새 학기 뭔가 3월도 좋기는 한데 여기는 3월이 너무 태양도 이렇게 안녕.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학교 가는 둘째 날 화요일이고 오늘은 떼떼 수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떼떼 수업 하나 듣고 바로 집에 가기보다는 좀 오랜만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도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강으로 뺄 법도 한데 시간표가 그렇게 짤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요일은 수업 하나를 들으러 학교를 갔다 와야 하는 날이고요. 이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수업이 있을 정도로 빡센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오늘 조금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미리 할 일과 좀 오늘 배웠던 부분 복습을 한 뒤에 뭐 일찍 자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개강날이니까 안 그래도 설레는데 날씨까지 좋으니까 되게 풍경도 다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야 근데 이제 곧 비 오는 시즌이고 내일부터 비가 떨어지고 또 해를 못 보고 이제 점점 해도 짧아지는데 진짜 우리 날씨가 이렇게 화창할 때 즐기자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 조금 날씨가 겨울의 파리는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우중충해져서 진짜 겨울의 파리를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르데코 쌤 수업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차스텔 수업으로 지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수업이 다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친구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순례길에서 만났던 클레어라는 친구를 지금 만나러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모드랑 맥주 마시려고 식사하고 저희 학교 근처 있는 다방역 근처에 지금 바에 왔습니다. 시험이라는 걸 개발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과제를 세배. 그때 그 직업을 가진
자료를 찾아가지고 오래된 책들 그래서 이 번호를 체크해서 저 앞에 가면은 꿈 실대를 할 수 있나 봐.